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위쪽 그 다 갔다 와서 마스터 소드가 업그레이드 됐고요. 업그레이드도 된 김에 보물상자나 다시 해보도록 해볼까요? 설명에는 여기도 아 저기 이쪽 양옆에 있네. 어쩐지 그냥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뭐지? 이렇게 해서 하나 올라왔고요. 50 루피. 자, 요거 타고 끝까지 돌아갈 생각이고요. 괜히 좀 빨리 가버렸다가 돌아왔습니다. 뭘 봐요? 떨어질 뻔했네요. 고스트가 있을까요? 없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이렇게 휘두를 때만 검집에 있을 때는 소용이 없는 건가요?
사라지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신기하게 던졌더니 제대로 뜨거워. 대충 이쯤. 핑고. 지난번 던전에서 빛에 가까이 있으면 켜지는 걸 봤는데, 지난번 던전에 옆에 이번에 도움이 됐네요. 자, 보석, 보석이래. 보물 상자 한 마리, 두 마리가 남았었네. 좀 빼기. 줄일게요. 보물 상자 내놔. 나올 만한 게 뭐 열쇠겠죠.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점백이. 그럼 여기서 역시나 발판이 나왔고요.
알판이 나왔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열쇠를 얻었고요.
원래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데. 자, 얘도 실패. 아까 그게 맞나? 맞나 보긴 합니다. 설마. 일단 앞으로 가긴 하는데. 그래도 뭐 조건 한번 다 봐야 되겠어요. 왼쪽에 혹샷을 쓸 수 있게 위치되어 있고 발판도 나왔네. 저기 보물상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물상자가 아니라 강아지네. 이제 여기서 사라질 느낌인데. 다행히 이건 아니네요. 얘는 어디로 보내주는 걸까요? 저기를 혹샷을 쓰고 넘어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열쇠를 얻었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하나 생겼는데 밑에 좀 안 가긴 하지만 가긴 가네요. 보스전에 거의 다가 왔고요.
갖다 잡아야 되지 않나요? 점백이 근데 지금 보스키가 없는데 갈 수 있나? 세상에 이게 던전 보스키인가 봐요. 3층에 있네요. 보물상자가 아닌 대장어 위치상어는 이쪽인데 옆방에 보스키를 얻었습니다. 네, 뚫고 나가야 되니까 회전백이 점프. 오, 무섭죠. 짜릿해요. 위에까지 갔다 와서 그런가 발판이 하나 나와서 어디까지 데려다 줄까요? 무섭긴 한데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서. 오, 바로 위에까지 다이렉트로 데리고 와줬네요. 계속 살아나는데 아 끝났다. 하트를 거의 다 채웠고요.
재울 것 같은데 하트 나올 데가 없네요. 옆방에 항아리가 남아있다. 하트는 안 주고 여기도 안 주네요. 옆방 칸 하트. 오. 광선한 당하나? 젤다의 마스터 소드는 체력이 꽉 차 있으면 광선을 내고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일단은 보스방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젠트랑 싸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볼까요? 그냥 버티 마야지. 스킵하고 싶었는데 참고 보고 있습니다. 괜히 본다고 했나봐요. 끝났나요? 아직 남았나요? 자망 젠트 보스전이고요.
안 맞네. 화살도 안 되고. 여기가 숲이었던 것 같은데. 메랑인가? 메랑이 만나봅니다. 출렁출렁 거리더니 장소를 바꿔버리네. 장소로 옮기네. 수송자리인데 쫓아볼까요? 올라갑니다. 냥 층에서 올라갔어요. 계산은 원래 150밖에 안 되는데 오늘도 다시 기다렸다가 그러고 나도 될 것 같아. 어떻게
다시 들어가겠죠. 속으로 숨네요. 원목 위에서 때려주셔야죠. 자, 다음 던전은 어딘지 기억도 안 나는 왔었나요? 아, 제 처음 던져보기에 원숭이 어떤가 따라오고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메랑 들어왔을 때 어떤 던전이 되나. 또 딴 데로 이동하네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테고 이동하나요? 여긴 어디야?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지금 낚싯대 맞췄다 본다. 여긴 아닌가 본다. 배터리가 없네요.
리모컨 배터리를 갈고 있습니다. 대전포 빼기. 역시 피사이기라 그런가 파동만으로 제 앞에 있네요. 끝인가요? 가면이 드디어 하나가 되나 봅니다. 변신하나요? 검사를 시키네요. 보상이 있는 걸 보니 끝은 아닌 것 같네요. 기억이 안 나서 이게 엔딩인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